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로 낮춰잡았습니다. IMF는 지난 6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25%로 내렸고 이번에 다시 0.25%포인트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약 3.9%로 내다봤습니다. 스페인이 48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39억 4천만 유로의 3년 만기 국채와 8억 5,900만 유로의 10년 만기 국채를 각각 3.8%와 5.6%에 발행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금리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자보 중국 총리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보 총리는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유럽 정부의 국채에 투자해왔고 유로 안정화기구에 협력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외환은행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아시아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년 만기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발행 착수 당시에는 가산금리로 1.75%포인트가 제시됐지만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0.25%포인트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행 수익률은 1.804%로 역대 한국계 발행사가 공모로 발행한 달러 표시 해외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투자전략부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이 장기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EU와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물밑 작업도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네. 전일 스페인은 3년 그리고 10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10년물인 잔기물 발행금리가 5.67%로 지난 8월 2일 대비 98BP 하락을 하면서 발행했다는 점은 ECB 정책 대응에 따른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가 확인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8일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자본 부족 규모 한 600억 유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EU하고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프로그램 및 ECB 국채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협상안은 27일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스페인 구제금융은 구체화 과정으로 진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스페인 국제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유로존 불확실성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114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일정치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해질 수가 있어서 우려되고 있죠.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페드의 QE3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와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달러와 약세는 결국 원화 강세를 의미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속도는 완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1,000원대 초반까지 진입하지 않는 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수출 업체에는 부정적 그리고 수입 및 내수 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업체가 이미 현지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상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00원대까지 진입하지 않는 이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한편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지난주 모두 실제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 결과를 통해서 경기 모멘텀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투자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10월 이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은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3분기 기업 실적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업종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느 업종이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 봤을 때 정유, 화학, 보험 업종이 실적 개선 폭이 큽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자동차의 경우는 실적 개선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3분기 실적만을 봤을 때는 정유, 화학, IT 자동차, 보험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들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 우선 큰 틀에서 보자면요. 예.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는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7월 26일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대형주 강세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글로벌 경기 개선 시그널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표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대형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의 강세는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1년, 2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바람직한 투자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다만 그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여전히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2000포인트 전후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승 추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과 미국 재정 절벽 이슈로 그 시장의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불확실성은 추가로 레벨 다운을 할 겁니다. 따라서 시장은 한번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하방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실행으로 하방 리스크는 거의 없다, 미미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 투자전략부의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